제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없어도 되지? 네, 오케이. 아, 일단. 아들이 오빠 개인 카메라. 없어도 되는데. 될까요? 네, 10월 15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봉 9명의 용기가 비달. 뭐야 저거? 그... 아 그때 그 다, 나중에 오시면 저희가 뭐 다바상이라도 준비해놓겠다. 아 그랬나? 네, 그때 방송 사고 났었던 것 때문에. 아 사온 거야? 네? 사온 거야? 네네 사왔습니다. 분명의 용기가 비결. 케플러가 담아낸 사랑에 빠진 매직 아워.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케플러의 갈릴레오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아홉 명의 용기가 비결, 케플러가 담아낸 사랑에 빠진 매직 아워였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걸그룹 케플러, 정말 글로벌 인기가 대단한데요. 케플러가 작년 1월에 데뷔한 이후에 쉬지 않고 앨범 내면서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신곡 갈릴레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쇼케이스에서 케플러 멤버들에게 인기 비결을 물었더니 영은 씨가 단체 아홉 명의 용기와 끈기가 비결이다 라면서 케플러의 퍼포먼스를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퍼포먼스 맛집이죠, 케플러. 꼭 노래를 들을 때 이제 가사가 들리지 않아도 퍼포먼스만으로도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그룹이고, 또 그런 퍼포먼스를 위해서 용기와 끈기를 담았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번 갈릴레오 활동도 그 퍼포먼스 기대를 하겠고요. 어떤 퍼포먼스로 이번엔 무장돼 있는지 긴 얘기는 잠시 후 초대석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걸그룹 초대석 프로듀스 1077 하는 날입니다. 이번엔 특히나 미안 마일리지가 한꺼번에 잔뜩 쌓여서 뱉으니 초특급으로 모셔야 하는 분들, 케플러 여러분이 오십니다. 예전에 케플러 분들을 모셨을 때 저희 인터넷이 터지면서 생록방이 열리지 않고 너무나 죄송스럽게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베텐 사상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이런 죄송스러운 사태를 맡게 했었던 분들. 그 이후에 베텐의 큰 변화를 몰고 오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완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몰고 온 주인공 케플러 여러분이 다시 오셨으니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실시간 댓글 달면서 함께 해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참여하시고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하나 보게 하시는 건가? 그렇지. 같이 하나 보셔야 되지. 네네. 이거 어떻게 드시면서 하는 거야? 그럼? 아니 뭐 지금 잠깐 드시고 또 시간 날 때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 와우. 아, 그때 너무 실례를 해가지고 VVVIP로 맛있는 거 지금 드셔도 돼요. 와우. 진짜요? 네, 지금 뭐 매니저분들 그러면 먹방 버스가 있고 저기요. 따뜻한 거예요? 아, 따뜻한 거 드릴까요? 왜? 따뜻한 그냥 물 뜨거운 거 아니야? 따뜻한 거? 아이고, 따뜻한 거? 따뜻한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드셔도 돼요. 메이저님이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시니까. 아싸! 네. 여기 오빠라고 했다고. 아! 아무 이거는 그 여러 가지 그냥 광범위한 칭찬이죠. 그렇죠. 예, 예. 삼촌까지 포함하는. 쓰면 되나? 네, 쓰셔도 진짜 좀 드세요. 당 떨어지셨어. 아유,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네. 아, 이거 하나 헤드셋 하나.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전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진짜. 아, 아니에요, 그럼, 진짜요. 저희 오. 이야. 아, 여기 아, 화면이 깜짝이야. 몰랐죠? 조금 그 딜레이가 있습니다. 화면은 어떻게 키워 드릴까요? 아니면 글자를 키 지금 좋으세요? 네. 화면은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아마 굉장히 키워놓고 계실 거예요. 아홉 분을 다 보게 될 순 없고. 최현이다? 아, 사진. 자, 여러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내 거? 카드는 두 장씩 있네요. 아닌가? 어? 맞아요. 여러 장 있네요. 그거는 이제 뭐지? 저 아 저게 그거예요. 다 모든 앨범에 들어있는 북한 아니고. 네네. 선중 특별. 아, 네. 아하. 약간 선착순 그런 느낌으로 아하. 들어가 있는. 그럼 지금 사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아마. 여러분은 이걸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아우미 오빠한테 포카드 구경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보여? 아니 그거 다 와 돼요? 예 해서 마음에 드는 거 한 장씩 가져오셔도 되는데 안 가지고 안 가지고 가시겠죠? 아니요 가져가요. 핸드폰 뒤에 놓을 거야. 꼭 반납하고 가세요. 핸드폰 아 다 똑같구나. 하이 언니. 뭐가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이거? 나는 자 이거 보여드리자. 아 이거 차에서 내리 어 이게 진짜 내리다가 찍히신 건가 아니면은 아 내리다 찍힌 거 제가 설마 이 자. 포즈로 했겠습니까? 너무하잖아요. 에 봐봐 뭐가 오 우와 대박 양면으로 있어요. 양면 포카. 하필 저 옷을 제가 오늘 입고 왔네요. 나는 없어 보이게. 그 비오세요? 없어 보이게. 그러니까 바지까지 똑같아요. 생일에 생일에 아 선물 받은 옷을 생일날 입은 거라. 생일 카페에 갔을 때 입은 옷이라 오늘 멋있다. 캐피럴 위해서 오늘 오랜만에 꺼내 입은 특별한 의상이라. 옷 좀 사라고 누가? 옷 아니 그 생일 날만 입고 오늘 딱 입은 거예요. 이거 저 가져도 돼요? 아 그거 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반전 여기 멋있어요. 반전이 저는 얼굴이 좋은 것 같아요. 망 얼굴. 그렇죠. 멋있는 고정을 거의 하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는 안 가지던데. 네. 아니요, 저 투명 케이스니까 이렇게 붙이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탐나는 포카거든요. 그거 희귀템, 희귀템. 이거 희귀템이에요. 그냥 아무도 안 가져가고. 어디서 발견될까 과연. 진짜 가져가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처음이 드리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네. 우리가 처음이니까. 얼마 전,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그 남은 것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버릴 거예요, 여러분. 안 네. 버릴 거야. 가져가셔서 태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야겠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들려요? 아 아직은 안 올렸어요. 아~ 네네. 근데 이분들은 들리는 게 요게 마이크거든요. 지금은. 이따가 방송 때는 마이크를 올려서 온에어 켜지면 여기로 여기로 예 그렇죠 그렇죠. 오 됐다. 세 분 마이크 테스트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캐플라 히카루입니다. 히카루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플라 다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플라 영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다현 바보라고 한 분은 누구죠? 그러니까요 누구지? 네. 팬들 중에 원래 이런 스타일이 좀 계신가요? 네,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멤버들 아니야? 멤버 중에 한 명인가? 멤버들인가 봐. 배성재 멍청한 느낌이죠? 저희는 이런... 아니, 저희는 이런 청취자밖에 없어요. 아, 생각보다? 네. 진짜요? 좋은 말 해주는 분들이 거의 없고. 좋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세다. 김다연입니다. 예. 아 진짜. 그래요. 아 너무해요. 너무해. 근데 타격감이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8년 동안 들어왔어요. 아무짓도 안 해.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 얘기는 쓰지 마시고 이분들한테 설명해드리기 좀 그러니까 예 직관적인 것만 쓰세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채팅창을 못 보고 또 바로 가셔가지고 맞아요. 영은 씨 너무 진짜 아쉬웠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케플러는 저희 배텐 히스토리에 가장 죄송한 곳으로 죄송한 그룹으로 삭제돼 있고 삭제
오실 때마다 저희는 VVVIP로. 오. 아, 감사합니다. 자주 여기 와주세요. 이렇게 메이크업 안 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 어, 아, 진짜. 네. 네. 오늘 여러분 손해죠. 의상을 안 하고 오셔야 돼요. 네. 모자만 쓰고 오셔야 돼요.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다. 드셔요. 우와, 네. 사람들 선물. 네, 사온 겁니다.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포장해드릴게요. 근데 가져가시면은 뺏기지 않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딱히 네, 저희는 다이어트를 강요하시지 않으셔서. 아, 그래요? 네. 약간 알아서 아니, 알아서 관리를 할. 오, 좋네요. 네, 코너 시작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빼드릴까요, 차라리? 불편하시죠? 어, 아니요, 왔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연이 행복해요. 행복해? 눈으로? 연이 행복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사랑을 모르는 베텐러들에게 사랑이 뭔지 이론적으로 가르쳐줄 분들입니다. 떴다 하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는 글로벌 슈퍼루키, 베텐의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다시 돌아온 케플러의 무대 장인즈, 다현, 히카루, 영은씨 세 분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케플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남침제국방송 베텐에 다시 와주셨는데 각자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연하게 된 케플러 영은입니다. 아, 영씨 오랜만에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다현입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케플러 히카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다현 씨랑 히카루 씨는 베텐에 처음 오셨고, 네. 영은 씨는 지난 4월에 오고 두 번째 오셨지만, 사실상 저희 카메라에 비친 거는 또 뭐 처음이나 다름없어가지고,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아, 아닙니다. 시스템이 갑자기 그날 먹통이 되는 바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은 씨랑 휴닝바이에님, 예선님이 오셨을 때 송출사고가 나서, 저희 핵심인 이 생록방을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이렇게 좀 그 소통을 실시간으로 못하게 해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저희 그 윙키에도 박제되고 예, 저희 히스토리에 진짜 특별한 걸그룹으로 오실 때마다 저희는 무조건 VVIP 먹을 것도 항상 마련해드리고 예, 그런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VIP로 그리고 저희도 그 덕에 조금 소소하게 장비도 좀 바꿨어요. 그 덕에. 네.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위에다가 막 방해해가지고 걸그룹이 오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망신당해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개국 8년 만에 컴퓨터 하나 바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고. 자, 아무튼 현장에 계셨던 영은 씨는 그때 뭐 기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은 카메라가 그때 안 없었어가지고 예, 예.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네네. 그래도 되게 그때 엄청 재밌어가지고 아 그러셨나요? 엄청 깔깔대고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더 재밌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네. 이제 조금 채팅창 그 화력이 맞아요. 좋거든요. 채팅창도 너무 재밌는데 네네. 이 둘이 진짜 저희 케플러에서 개그 맴들이거든요. 이미 좀 느낌이 와요. 정말요? 왜냐면 다현 씨가 앉았는데 벌써 채팅창에 다현 바보라고 쓰고 있으니까 이미 좀 그런 그 케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팬들이랑 네. 예 히카루님은 어떤 그 느낌이 어떤가요? 저희 채팅창 이렇게 보고 너무 좋아요. 베텐 되게 와보니까. 솔직하고 예. 좋으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팬들이 보통 약간 놀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히카루님이 놀리는 스타일이에요? 어떨까요? 어때? 카루 팬들이 카루를 많이 귀여워하죠. 귀여워하시네요. 네. 어떤 점을? 카루가 일본인 멤버인데 한국어를 또 잘하는데 네네. 한국어를 잘하면서 발음이 귀여워서 예예. 그런 부분을 귀여워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되게 솔직하거든요. 카루가. 되게 귀여워요. 그렇군요. 솔직하게 뭘 봐 돼지야 해줘야 라고 하시면 있는데 그런 거 읽지 않습니다. 예. 다현 씨는 어떻게 팬들 사이에서는 뭐 별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저는 근데 일단 외적으로 다람쥐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예. 아 정말요? 예. 다람쥐가 예. 별명이고요. 예. 그냥 발랄하고 활동적이어서 되게 발랄 다람쥐 막 발랄 다람쥐 네, 그런 느낌의 다람쥐와 돼지의 만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전엔 제가 이런 논리를 많이 당했는데 네. 제가 사실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 타격감이 그래서. 별로 없어요. 전혀 그치? 되지 같지 않으신데. 절대. 굳이 그 용어를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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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굳이 그 용어를 강조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돌아오시면 케이터링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와, 케이터링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자, 다과 수준이네요. 좋아요. 네. 저희가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간식 약간 되게 대기하면서 이렇게 꺼내 먹을 수 있는 네네. 간식 꾸러미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따가 다 포장해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많이들 반겨주셨습니다. 뽁뽁이님, 이번에 생록방 보고 듣고 채팅치면서 케플러랑 함께할 생각하니 신나네요. 커여운 케플리아님, 무대 장인즈가 장인의 무대를 마치고 오다니. 지금 무대하고 오신 거죠? 네. 어디서 오신 거죠? 오늘 엠카운트다운에서. 예. 네, 음악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완전 무대 의상과 무대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뭐 완전 풀 세팅 되신 상태이시고 여제님, 이 조합이라면 오디오가 터지겠네요. 케플러 잘 부탁드립니다, 성재님. 오늘 오디오 폭발하는 조합으로. 네, 맞아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좀 화력이 가장 세시다고? 다현이 언니는. 네네.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재미 담당이고요. 네네. 그리고 옆에서는. 상상력이 풍부한 카루가 있어요. 네네. 상상력을 더 키워서 재밌게 하는 카루가 있고 저는 그 옆에서 여운이는 리액션? 네, 리액션 담당입니다. 아하. 그리고 카루도 웃음이 한 번 터지면 멈추지 않아서 한 딜레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특이하거든요. 미리 죄송합니다. 비방 멘트도 좀 나오나요? 아니면 비방 멘트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네, 연습시키고 왔어요. 아, 저희는 괜찮아요. 어차피 또 이제 걷어내면 되니까, 녹음이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케플러의 미니 5집 타이틀곡 갈릴레오를 배경으로 깔아드리는 동안 진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하고 지나가야 하는 앨범과 곡 소개를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네. 자, 지난번엔 길이 활동 때 와주셨는데 이번엔 갈릴레오로 오셨습니다. 먼저 앨범 제가 오늘 또 선물 받았는데 매직 아워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미니 5집 앨범 매직 아워는 네. 세상이 사랑을 중심으로 돈다는 매직 마법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앨범 이름입니다. 제가 원래 이거 소개하는 담당이 아니어서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이거를 담당 아닌데도 네. 꽤 잘하시는데요. 저 차에서 한 100번은 연습하고 왔어요. 이거를 생방하기 전에부터 예. 연습을 했는데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아, 또 따로 하는 분이 있군요. 너무 버벅댔는데. 예. 근데 이거 제 앨범 열어봤는데 네. 안에 그냥 꽉 차 있어요. 맞아요. 예, 화보도 엄청 많이. 이거 찍으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틀 3일? 네. 2-3일을 나눠서 3일이네. 찍었어요. 총 세 컨셉으로 앨범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자, 그러면 타이틀곡 제목이 갈릴레오입니다. 네. 팀 이름 케플러도 독일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이름에서 따온 건데 곡 제목은 또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 따온 제목이네요. 네, 맞아요. 어려워요. 자, 곡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희 갈릴레오라는 곡은요. 사랑에 빠진 9명 소녀들이 사랑에 대해 정의하고 관찰하는 디스크 펑크 장르의 곡입니다. 위태태하네 오늘. 네, 처음부터 그래요. 케플러. 갈릴레오. 굉장히 특이한데 그 39호 진님이 케플러도 천문학을 좋아하나요? 물어보셨어요. 저희는 이제 공부하는 거리가 먼 네, 그룹이고요. 네. 저희는 앉아있는 것보다 그렇죠. 네, 일어나는 게 뛰고 막 춤추고 이런 거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래 말릴레오님. 케플러는 이과생들만 모였나요? 라는 질문도 왔는데 아니죠? 네, 아니요. 저희는 예체능. 예체능이죠? 네, 예체능과. 네. 자, 그러면 갈릴레오 뮤직비디오가 공개 2주 만에 조회수가 2,560만회를 돌파했습니다. 예, 3천만 조회수가 넘으면 혹시 뭐 공약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공약한다면? 뭐 저희 배텐에서 공약한다면? 이 포카와 셀카를 찍어서 올린다. 아, 제 포카랑? 저희는 제 포카랑 셀카를 찍으시겠다. 그리고 배텐에 한 번 더 나오기? 그게 제일 좋네요. 좋아요. 배틀 한 번 더 나오기. 아니면
배텐에서 노래 들어주기. 저희의 노래. 아, 저희는 뭐 계속 틀 수 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배텐과의 공약을 또 해주신다고. 3천만 금방 넘으실 것 같은데. 곧 나오실 것 같은데요. 1억 넘은 뮤비도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와, 감사합니다. 120님, 노래 제목과 가사에 갈릴레오가 왜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케플러 멤버들은 처음에 타이틀곡 받고 뭐 제목 보고 솔직히 어땠는지 피카루님 어떠셨어요? 아, 저요? 예. 솔직하자! 처음에 곡 보고, 뭐야? 갈릴레오요? 예. 왜 갈릴레오지? 근데 아니, 저희 팀 이름이 케플러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사를 들으면 하면서 근데 입에 잘 붙더라고요. 그 네. 사비의 리듬이랑 그 발음이.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그래요? 오,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도. 어허, 왜요? 다현 씨. 댓글에서 카루 발음 때문에 갈릴레오. 갈릴레오. 그렇죠. 마음에 네. 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갈릴레오지만 또 어디서는 갈릴레오라고 불릴 수 있고. 예. 베디한테 갈릴레오라고 하신 분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랑이란 You Know What 같이 증명해볼까라는 가사가 있는데 각자 증명했다는 그 사랑의 정의, 사랑이 뭔지 얘기해보신다면 사랑은 뭐뭐다? 사랑은 영은씨? 케플리안이다. 예? 아. 케플리안이다? 네. 오. 내가 말하려고. 왜? 왜 케플리안이다? 사랑은 케플리안이다. 저희가 네. 이번에도 산옥을 했었는데 예. 이제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근데 진짜 응원법이 예. 첫째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이어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열심히 외치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러워가지고 저는 사랑을 하면은 케플리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팬덤. 네. 예. 자, 모험 답안 하나 나왔습니다. 네. 다현 씨는 사랑은 뭐뭐다. 사랑은? 저 떨리는 코끼물, 목소리. 코끼물 왜 이렇게 황수 코끼물로 해요? 되게 부담스럽네요. 예. 사랑은? 네. 일상이다. 아, 일상이다? 아, 네. 오,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죠. 네. 그렇죠. 숨 쉬듯이. 일단 뱉어봤는데요. 네. 아, 의미가 궁금하다. 얼마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매일매일 일어나서 네. 뭐 엄마, 아빠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멤버들도 네. 사랑하고. 그렇죠. 저희 이제 스케줄 하면서 팬분들도 만나니까 팬분들도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음식도 사랑하고. 이렇게 일상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트리창에 우린 일상이 망가졌네라고 하신 분. 일상이. 우린 오열 중. 우린 일상이 없어.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대부분 뭐 솔로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예, 예. 아. 아니, 너무 이렇게 동정하시면 안 돼요. 동정하시면 안 돼요. 놀리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히카루님은 사랑은 뭐뭐다? 사랑은 케플러다. 케플러다? 우리다? 실수요. 아, 실수.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라주세요. 잘라달라고? 저는 뭐 잘라달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팬달라는 줄 알았어요. 예. 사랑은 멤버들. 멤버들이다? 멤버들이다. 아, 우리 가족 같은 다른 아니, 멤버들. 오, 그렇군요. 어? 다들 비웃는데? 아니. 제일 사랑하는 멤버 누구예요? 저요? 네. 아, 다 사랑하죠. 똑같이 사랑하고? 네. 어허. 그러면 다 좋아요. 아하, 그렇군요. 멤버들이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숙소에서 씻고 나왔을 씻고 그 잠옷을 입고 자기 직전. 아 진짜 사랑스러워요. 다 아, 멤버들이 조용해지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 뭐 메이크업 지우고 편한 옷을 입고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숙소에서 안경 쓰고. 안경 쓰고 민낯이 됐을 때. 네. 진짜 귀엽습니다. 신생아들처럼 됐을 때 자야 예쁘다. 우리 멤버들은. 알겠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 10월 10일 첫 번째 팬미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10월 21일, 22일 두 번째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팬미팅에서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이번 앨범에 처음으로 유닛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팬미팅 때도 유닛곡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 누구누구 하시나요?
저희가 인원수가 9명이다 보니까 네네. 4명, 5명으로 해가지고 유니폭을 이제 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4명, 5명 해서 무대를 하였어요. 아, 이건 비밀이군요, 사실. 제가 괜히 여쭤봤네요. 아닌가요? 아니요. 알고 계십니다. 아, 알고 계세요? 네.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랐네요. 등골에서 제가 저도 스포한 줄 알고 제가. 오, 다행입니다. 채팅창도 스포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네. 제가 그... 네. 이 질문 잘못한다고 다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저까지 스포에 아, 이게 네. 날짜도 네 정해져 있는 거를 그쵸? 아셔가지고 팬분들께서 갑자기 공포 특집 될 뻔했네. 회사가 가는 줄 알고 그렇죠. 네. 미안할 뻔. 케플러한테 더 이상 미안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11월에는 일본에서 발매하는 세 번째 싱글 나오는데 히카루님 일본에서 케플러 인기는 어떤가요? 진짜 짱이에요. 짱이에요? 저도 놀라는 정도로 네. 조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일본 갈 때 이제 멤버들한테 뭔가 나의 어떤 구역이나 뭐 이런 맛집 이런 데 좀 소개해주고 끌고 다니고 이러나요? 사실 제가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는데 후쿠오카에 아직 멤버들이랑 가본 적이 없어서 후쿠오카 소개는 못 됐는데 도쿄에서 우리가 자주 편의점을 가는데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그런 거는 많이 추천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식비가 편의점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 저희가 그냥 아니. 추가 식량으로? 아니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편의점을 다, 멤버들이 다 다 좋아해서. 아, 좋아해서. 네, 네. 외식도 자주 하지만. 네네. 왜? 아니야, 나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야 그래요? 지금. 아, 밥을 드시고 또 먹는다. 네네. 아, 식사는 딴 데서 하시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편의점 털어야죠. 일본 편의점이 최고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예. 디저트. 그러면 그. 10월 27일, 28일에 도쿄에서 일본 팬미팅 열린다고 하는데 네. 이때는 어떤 거 하실 계획인가요? 히카루님. 아, 뭐라고 하셨어요? 예, 죄송한데 댓글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지금 베텔로 댓글에 빠져 계신데 DJ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니, 편의점 얘기 하나 던져놓고는 지금 댓글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올라가 주세요. 다시 하겠 그 10월 27일, 28일에 도쿄에서 그 일본 팬미팅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여기서는 뭐 어떤 행사들이 또 있나요? 팬미팅 할 때? 아, 아직 공개가 안 됐나요? 스킨가요? 사실 이건 저희도 몰라요. 네, 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국 팬미팅만 연습을 시작하고 있어서 아직 일본 팬미팅 출시트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엠바고. 네. 자, 그러면 그 히카루 님이 대표로 일본 팬들에게 혹시 또 여기 접속하신 그 유튜브 신청자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일본 팬들에게 미리 좀 이렇게 약간 예고성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본어로 합니다. 예. 일본의 팬들,皆さん, 私たちが 일본의 팬미팅을 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けど, 今回, 今までに 見せたことがない 新しい パフォーマンスを持ってくるので期待していてください。ああ、ね、좋은얘기네요。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깔끔하네요。자그리고베텐을시작으로이제갈릴레오활동을시작했는데이번활동하면서꼭이루고싶은목표라면목표저는개인적으로1위1위음방1위음방1위를하고싶습니다아지금이제다음주쯤이면가능한상황인가요저희가이제컴백은9월25일 25일에했는데활동을이번주부터예해가지고이제활동을좀늦게했어요아그래서더열심히네열심히해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아좋아요그리고또연말무대나가자고하신분있고오노력하겠습니다혹시네나가고싶었던프로그램같은거는당연히예베텐다양하죠아유뭘또이렇게또너무이렇게저희는안그래도돼요예 알겠습니다연말에꼭또상도받으시고네예감사합니다네자이렇게케플러의갈릴레오를대놓고홍보해봤습니다 자그리고케플러팬베텐너님이베디에게레오댄스세가지전수해주세요보실레오날릴레오밀릴레오이거는어떻게끝나고해볼까요아니면지금끝나고지금할까요끝나고끝나고끝나고끝나고한번
예, 춤을 제가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시간이 혹시 오가될까봐. 어, 이게 세 가지나 있어요? 네. 근데 세 가지 다 하시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먹을 레오는 없나요? 없습니다. 먹을 레오는 없어요. 이카노님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네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케플러와 세 분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케키소, 케플러, 다현, 히카루, 영은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검색어는 단신즈. 어허, 세 분이 케플러의 무대 장인즈이기도 하지만 또 단신즈로 불리기도 해요. 키가 아담해서 예, 좋은 점, 나쁜 점 혹시 있으시다면? 없어도 굳이 찾아본다면? 좋은 점은 예. 이불이 돌아가도 발이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정말 좋습니다. 아, 그 여름에도 좋아요. 네, 원 사시사철 좋죠.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아, 이불이라는 게 사실 왜 그따위로 만들어진 건데 직사각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 천재인데요. 네. 예. 아, 그렇죠. 에어컨 틀고 이불 덮었을 때 그 발가락만 살짝 나왔을 때 그 쾌감. 네. 예, 맞습니다. 그 돌아가면 짜증나죠. 수족 냉증도 안 걸릴 수 있고. 어허. 그 나쁜 점, 좋은 점 또 얘기하실 분? 좋은 점. 영은 씨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포지션이 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작아서 조금 더 제 몸에 맞게 춤이 더 잘 춰지는 기분이 들긴 해요. 약간. 아, 키 큰 멤버들은 이제 키 작은 멤버들한테 맞춰야 돼서 더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 많아서 그런 거에서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안무를 같이 맞춰야 되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뭔가 날렵할 수도 있고, 네, 몸을 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군요. 히카루님은 혹시 뭐 좋은 거? 좋은 거요? 네. 무대 밑에서 뭐지? 그 스탠바이 할 때? 어. 다들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안 숙여져. 아, 리프트 타기 전에? 그 항상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무대밖에 없거든요. 알아요, 알아요. 리프트 타기 전에. 예, 그래서 예. 전출, 약간 큰 무대들이면은 전출을 하기 전에 거기 안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키 큰 멤버들 있거든요. 예. 저희 팀에도. 근데 이제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은 이제 카루는 그냥 정상적이게 이렇게 서 있는. 머리 조심하세요 이러는데 뭐 그냥 서 있어요. 당당하게. 뭘 조심하는 거지? 난 당당하다. 네, 좋죠. 거북목도 예방하고. 척추 건강에도 좋고. 맞아요. 다들 수그리고 있는데. 맞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나쁜 점 혹시 단점 없다? 굳이 찾는다면? 단점이요? 네네. 저는 다현 씨 왜 이렇게 그 아 네. 사실 단점을 얘기하려면 지금 날 세요. 저는 뭐부터 단점은, 말할까 생각 중이에요. 단점은 작다. 예. 저는 옷 핏. 핏. 네. 핏이 이제 키가 클수록 뭔가 옷 핏들이 잘 보이는데 작아서 약간 더 줄이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좋은 점 얘기하신 거 말고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네. 그냥 키가 작은 거 자체가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 그거 세 개였어요. 예. 아, 좋은 대답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세 분은 단신즈지만 룸메즈이기도 하거든요. 네. 세 분이 그럼 같은 방을 쓰시는 거예요? 네. 오, 침대가 세 개예요? 네, 2층 침대 두 개 이렇게 놓고 한 침대 하나 남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옷장으로 거의 옷이 옷장이 아니라 선반이네요. 네, 네. 옷을 이렇게 나열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너질 정도는 아니네요,가 보네요. 거의 반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군요. 룸메는 어떻게 정하나요? 로테이션은? 로테이션은 한 적은 없고 처음에 숙소 들어갈 때부터 정해주셔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이불 사이즈로 정하고 막 이런 건 아니죠? 아, 그 사다리 게임으로 아 사다리 게임으로? 네, 매니저님이 뽑으셔서 정해주셨어요. 아, 채팅창에 키순으로 뽑았냐고 하신 분이 누구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두 명이 쓰고 뭐 그런 건 없죠? 어, 두 명.
저희만 세 명이고. 네, 저희만 세 명이고. 다 두 명씩. 뭔가 좀 묘하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두 명이 쓰는데 그 둘이 좀 큰가요? 아니요. 둘 다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색깔은 되게 그 토라진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알겠습니다. 아, 사다리 조작된 것 같다고 하십니다. 짱플러님, 다현, 카루, 영은 셋이 룸메인 걸로 아는데 서로의 TMI. 이거 진짜 잘 맞는다. 잘 맞나 재미없으니까 안 맞는 거 좀 얘기해볼까요? 안 맞는 네, 거요? 이거 좀 진짜 솔직히 이건 좀 안 맞아서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는 진짜 너무 잘 맞아가지고. 맞아요. 진짜로. 하나만 찾아냅시다. 하나만요? 하나? 네. 와 진짜 없어. 어떡하지? 하나? 에헤이. 뭐가 있을까? 하나 없는데? 뭐가 그렇게 잘 맞아요? 저희는 일단 먹는 것도? 먹는 것도 잘 맞고 잘 맞아. 서로 터치를 안 하고 서로 그냥 깔끔하게 살고 친하지가 않은. 아니, 아니, 너무 친한데, 약간 개인 시간을 좀 존중해주는 느낌이 강해서, 뭔가 그냥, 아, 나 이거 해도 돼? 할 때 그냥,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그냥 뭔가 서로의 시간을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에요. 같이 사는데도. 네. 서로 눈높이가 잘 맞는다고 하시는데. 어머, 계속 놀리네요. 차단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하지만 약간 또 서로의 그 영역을 존중해주고. 네. 어허, 그렇군요. 서로 핸드폰에 뭐라고 이름 저장했나요? 저는 김다현 씨는 네. 서영은 혹시? 아니요. 그러면? 영은. 영은? 네. 뭐 이렇게 그 하트 표시나 뭐 이런 물결 표시도 없고. 이제 직장의 케플러. 직장의 캐플러. 직장 동료다. 비즈니스다. 직장 동료. 네. 다 그렇게 저장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 거의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래요. 사택이네요. 사택 지금 사는 곳이. 영희 씨는? 저는 그거 아세요? 약간 생일에 맞춰서 웃긴 네임 정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달마다 막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맞춰서 멤버들 이름을 그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카루가 레드 드래곤이고요. 아 저도 카톡은 이거예요. 네. 이제 언니가 레드 몽키 이렇게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아. 근데 이제 웃기게 되어 있는 멤버들이 많아요. 막 파워풀 돌쇠. 맞아요. 매드 춘삼. 뭐 무슨 엉덩이 있잖아? 스트릿 엉덩이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보면은 처음에는 안 헤어졌는데 이제 그것만 보면 멤버들인 게 알아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영은이가 매드퀸이었나? 맞아요. 제가 매드퀸이고요. 매드퀸? 네, 자이언트 퀸도 있거든요. 생일별 네. 댄서식 이름 짓기. 네. 그런 식으로. 네. 매드춘삼 누구예요? 네, 마시로 언니라고. 채연이 언니가 파워풀 돌쇠.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려. 다 잘 어울려요. 예서가 스트리 엉덩이. 뭐.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얘기해보고 다음 검색어는 2부에 얘기하겠습니다. 애기 공주 성재 이렇게 했네. 여러분 아는 얘기 좀 하세요.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2부? 여기. 아 근데 그대로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오늘은 베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갈릴레오로 다시 베텐을 찾아주신 걸그룹 케플러의 다현, 히카루, 서영은 씨 세 분과 베텐 초대석 프로듀스 1077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색어 토크를 하고 있는데 세 분은 찌르니까 나오는 게 많아요. 자, 일단 다음 검색어 갑니다. 3.6%! 3.6%가 뭐냐? 바로 오차율입니다. 이 OTT 채널에서 K-POP 제너레이션이라는 다큐에 케플러 연습 장면이 나갔는데요. 이때 팔, 다리 각도 등등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을 했더니 오차율이 불과 3.6%, 96% 이상 자세가 일치하면서 그야말로 칼군무의 정석을 보여줬거든요. 네. 야, 이걸 쉽지 않은 건데 칼군무를 만들려고 멤버들끼리 얼마나 연습을 한 건지. 사실 이거 오차율 재기 전에 네. 저희끼리 긴장해가지고 연습실에 모여서 하나하나 다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각도는 여기가 대각선이고 여기는
발은 끝까지 앞을 봐야 되고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맞췄었어요. 와, 근데 이거 이렇게 엄격하게 누가 이렇게 좀 통제를 해주나요? 약간 멤버들 다 단체로 그런 거에 욕심이 많아서 약간 단체로 보여지는 모습을 굉장히 욕심을 많아가지고 예. 되게 아 우리 그냥 아 이렇게 한번 맞춰보자 라고 얘기를 해도 딱 막상 그 연습 시간이 되면은 다 욕심이 많아서 아 이거 고쳐야 돼. 아 이거 해야 돼. 되게 맞춰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야,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게 뭔가 어느 정도 맞았다라는 느낌이어도 그거를 진짜 딱딱 맞게 네, 계속 맞아요. 맞추자라고 멤버들끼리 그렇게 네. 서로 북돋은 거예요? 맞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디테일하게. 그러면 칼국무는 이렇게 잘 맞는데 식사는 어떻습니까? 식사 메뉴도 잘 맞나요? 아니면 식사는 제각각인가요? 완전 잘 맞죠. 진짜 잘 맞아요. 멤버들이 거의 편식을 안 해가지고 다 뭐든지 잘 먹는 멤버들이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메뉴는 누가 좀 정하는 편입니까? 각자 그냥 원하는 거 하면은 그냥 그렇게 네, 다 누가, 사오시나요? 누가 한 명 이제 밥 링크를 보내면은 네네. 이제 매니저님 분들께서 이제 시켜주시는데 누가 하나 밥 링크를 보내면은 거기에 이제 나도 먹을래 하는 멤버들이 많아서 그걸 이렇게 먹고 그게 아닌 멤버들은 다른 걸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드시나요? 아니면 따로? 보통은 따로인데 진짜 날 잡고 모여서 맞아요.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야, 칼군무 대단합니다. 진짜 오차율.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소문난 칠공주. 자 다들 아시겠지만 다현 씨가 2006년에 방송한 KBS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로 데뷔한 건 너무 유명하죠. 벌써 방송 18년 차 대선배입니다. 저는 2006년에 SBS에 입사했을 때거든요. 예 그리고 2005년에 KBS에 입사했었는데 요때 또 다현 씨는 소문난 칠공주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때가 몇 살 때죠? 네 살 때입니다. 네 살 때. 네. 와 기억이 나나요? 아니요. 안 나요? 네. 거의 약간 아기 때니까 예. 조금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만 좀 경험하고. 와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의식하면서 연기를 했던 거네요. 이때가 이태란 씨, 박혜진 씨의 딸 역할이었는데 두 분을 나중에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아쉽네요 진짜. 맞아요. 어떻게 뭐 두 분께 음성 편지라도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오. 이태란 씨, 박혜진 씨에게? 네. 엄마, 아빠에게? 조금이. 네, 그때 저의 엄마, 아빠, 이태란 배우님, 박혜진 배우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기 때 안겨서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가끔 아직도 꺼내서 보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저는 케플러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저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갈릴레오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 테란의 딸. 예. 아니, 근데 진짜, 와, 이게 진짜 너무 옛날 거라서 두 분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되면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그니까요. 그 아이가 이렇게 걸그룹으로 데뷔해가지고 이야, 이산가족 찾기 느낌. 근데 케플러에는 아역배우 출신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맞아요. 오셨던 강예서 씨도 맞아요. 영화 7번방의 선물 세일러문 가방소녀 아역배우 출신이고 그래요.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히카루랑 영은 씨가 이 두 명의 어린이 중에 본인이 감독이에요. 네. 예. 딱 한 명만 캐스팅해야 된다. 다현, 예서. 두 분 동시에 외쳐주세요. 이 어릴 때 들이죠. 그렇죠. 오케이. 예. 자, 카루님과 영은씨 동시에 외쳐주세요. 다현, 예서. 하나, 둘, 셋. 다현. 누가 예서? 너? 야야야. 자, 영은씨는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예, 왜냐면 그 비하인드 썰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둘한테. 네네. 근데 이제 언니는 그때 연기하면서 그 위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드는 마이크. 본 마이크. 그 마이크를 연기를 하면서 아 이러면서 그때 뭘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낯설고 이러니까 네. 이제 그때는 직업정신이 없었던 거죠. 네. 그 안겨 있는 와중에 제가 그 마이크를 보고 촬영하고 있는데 아 이게 그대로 나갔어요. 방송에.
아, 그 분마이크 보고 네, 아~ 거기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 어. 근데 그게 방송에 나갔습니다. 야, 맞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이제 전에 듣고. 네, 아, 그 영상이 많이. 영상이 있어가지고. 네, 팬분들도 많이 아시고. 어,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네. 아, 그것 때문에 그런 때문에. 그런 프로 정신이 없는 사람 쓸 수 없다. 예서가 조금 더 프로다. 맞아. 네, 그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 제가 만약 그 캐스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아, 그쵸. 그거를 일. 조금 더 신경 썼지 않았을까. 아, 엔지 많이 내는 사람이랑 네. 일할 수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가수가 탓되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나중에 근데 진짜 연기를 또 해보실 생각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해서 해보고 싶긴 한데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뭔가 너무 연기 약간 아이돌 하면서도 연기 관련 컨텐츠가 많잖아요. 네네.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도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어, 그래요? 부담스럽고 네. 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연기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외계인. 히카루님 키워드예요. 외계인을 좋아하신다. 네. 어쩌다가 외계인을 좋아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연습생 때?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우주, 외계인 그런 걸 관심이 많아서 좋아해요. 외계인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일단? 저는 믿어요. 안 믿으세요? 네? 진짜. 없다고 생각해. 아, 저 그렇게 막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진짜요? 아, 그걸 자주 생각하시나 보네요. 네, 뭔가 아 지금 그 우주에서 힘을 받고 있다. 아, 그런, 내가? 네, 그런 아. 에너지를 느낄 때도 있고 뭔가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뭔가 설레고 저는 행복해져요. 아, 저 쏠린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설레고. 설레고. 어, 아, 그러면 외계인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제가 아는 것 중에는 뭐 다양한 외계인이 있는데 뭐 근데 다들 아는 그 외계인 있잖아요. 이런 동그란 얼굴에 눈 두 개 있는 네. 울트라만 같은 네. 거 그건 아니고 진짜 어. 괴물 같은 진짜 무서운 사람만이 아니고 뭐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 좀 무서운 형태일 것 같아요? 네. 오, 그러면 좀 만나고 그러면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죠. 다 뭔가 도와주시는 거죠. 아, 그 무서운 존재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신이야? 오, 그래요. 힘을 주는 거죠. 어, 개인기가 외계인을 귀엽고 빠르게 그린다? 아, 어, 네네. 어, 개인기 한번 보여줘. 외계인 어떻게 나 이거 처음 봤어. 그러면 몇 초 주실 거예요? 아, 우리 많이 봤지? 예? 몇 초 주실 거예요? 몇 초? 최대한 빠르게? 최대 몇 초 정도 걸리는지 한번 재볼까요? 10초? 어, 재보자. 10초. 아, 자, 준비. 시작. 아, 죄송합니다. 그려버렸어. 아, 잠시만. 자, 어쨌든, 1초도 안 걸렸으니까, 예. 시작. 됐어요. 5초 안에. 문어 아니야? 5초 만에. 문어잖아. 어, 야, 문어잖아. 초코미 외계인을 그렸습니다. 저기, 저거, 이 동그라미만 그리면은 문어구만. 아니야. 제가 먹은 과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허 베디 초상화 완성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아 약간 해산물 있네. 해산물이라니. 어, 그럼 멤버들이랑 이렇게 외계인 얘기도 하고 그러나요? 네, 그 일본 가서 저희가 단체로 뭐였지? 어떤 야끼니쿠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카루가 진지하게 외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어. 그 과정이 굉장히 웃겨가지고 근데 멤버들이 사실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저를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열심히 어. 설명을 해봤는데 다 바보 취급해요. 그래서 아니야. 하기 싫어졌어요 이제. 아니야. 나 잘 들었어. 아니야. 나 잘 들었어. 그거는 너가 그렇게 설명하는 너가 귀여워서 웃은 거야. 네, 너무 그쵸. 진지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귀여웠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그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면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윗존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종교랑 비슷한 걸 수도 있고 종교라니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저도 뭐 외계인이 굳이 이제 깊이 생각하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나타났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봤다고 그러지 않았어? 봤어요? UFO? UFO? 아, 아니야. 아니에요? 네. 오. 아직 본 적 없어. 아직은 없지만 언젠가 볼 것이다. 네. 언제? 모르죠. 뭔가. 언젠가. 알겠습니다. 혹시 저를 빨리 그리기도 가능한가요? 아, 가능하죠. 잠시만요. 저도? 네네. 오, 저는 몇 초 정도에 그릴 수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그릴까요? 이쪽으로 그릴까요? 지금 상태로 그릴까요? 지금을 그릴까요? 오케이. 네. 너무 웃겨. 잠시만요. 여기를 보세요. 연연연연 오케이. 연연연연 갑니다. 갑니다. 시작. 아까 그린 거랑 똑같잖아. 아까 그린 거랑 똑같은데. 뭐. 대상! 죄송한데 외계인보다 지금 두 배 이상 더 걸렸는데 훨씬 더 엉망이 그림이 나왔어요. 예. 자. 채팅창의 합격이라고. 합격. 채팅창 너무 똑같다. 똑같아. 다 좋아해. 제대로라고 소름 극사실기 다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초상화 차단. 네. 자 그래요. 외계인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요? 저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계인인데? 네. 팬한테 할 얘기 아니에요? 외계인이 팬인가요? 캐플리안이 외계인인가요? 에이리언. 에이리언.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연습실 귀신. 예, 영은 씨가 귀신입니다. 연습실 귀신. 새벽에 연습을 해서 귀신 소리를 듣게 됐어요. 네. 왜 새벽에 멤버들 무섭게 관리하시는 경비 아저씨 무섭게 새벽에 연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저희가 스케줄이 끝나거나 아니면 레슨이 끝날 때가 거의 12시가 넘었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끝나고 그 새벽에 연습하는 걸 그냥 좋아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편인데 이게 조금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네. 이제 제가 연습실에 있는 거를 그 경비 아저씨께서 모르셔가지고 이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걸 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약간 귀신이나 불 꺼져 있는 거를 무서워하는 편이어서 그쵸. 제가 연습을 하는데 복도가 불이 꺼져 있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을 다시 켰어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또 경비 아저씨가 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무서우니까 또 다시 가가지고 또 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는 아 이게 뭘까 도대체. 이제 연습실을 가보시려고 하시지 않고 계속 그냥 계속 불만 끄신 거예요. 무서우니까 경비 아저씨도 이게 뭔가 귀신과 신경전 불에 끄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 자꾸 누가 끄는 걸까. 저도 이제 너도 무서우니까 계속 이제 답답했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저를 이제 보시고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불을 끌 때까지 불을 끄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끄는지. 근데 이제 끄시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 진짜 도대체 누가 있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무서우셨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무서우셨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실 귀신으로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정도 기싸움이면 두 분 다 사람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네, 기싸움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늦게까지 이제 일하셨다가 잠깐 이제 연습실에 들어오시는 이제 직원분들이 계세요. 예. 또 그러실 때마다 이제 제가 없는 줄 알고 열심히 이제 뭐 치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인사하시면 깜짝 놀라셔가지고.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그 넓은 연습실에 갑자기 네. 누가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무섭죠. 그 늦은 시간에. 채팅창에 그 건물에 밤에 경비 아저씨 없었다고. 아 있었어요. 아니니까 있었어요. 거짓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진짜 사실 새벽에 연습하면 경비 아저씨가 만약에 뭐 주무시거나 그러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층에 불을 다 켜고 연습을 하고 돌아갈 때 이제 다 등등을 하고 갑니다. 연습실이라는 거는 그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전신 거울. 네, 거울 있어요.
그 자체가 좀 무서운 맞아요. 대상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1층 연습실을 쓸 때가 많은데 1층 연습실 뒤에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이 이제 가끔 가다가 연습을 하다가 스르르 이렇게 열려요. 근데 그거를 그냥 춤 연습하다가 그걸 살짝 보이면은 그렇게 소름 돋는 일이 진짜 뭔지 알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이제 그러면은 바로 택시 타 이렇게 갑니다. 진짜로. 그날은 연습 끝이에요. 연습을 그만하라는 계시구나. 이러고 빨리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번 무서워봤으면은 그거는 매번 이제 무서웠던 기억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연습을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야. 맞아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나요, 혹시? 저는 거미. 거미? 네. 와. 거미. 쬐끄만 거미도 무서워요? 아니면? 그냥 그 움직이는 그게 약간 소름 돋는다고 해야 하나? 오. 약간 그렇습니다. 오. 아, 그, 작아도? 네, 작아도. 개미는 안 무섭고? 아, 개미는 괜찮아요. 개미는 괜찮은데 네. 다리가 두 개 더 있으면 무서워요? 그냥 그 거미 자체가. 채팅 제 거미 선배님이 무섭냐고. 아, 선배님은 네. 너무 사랑하죠. 거미. 근데 이제 거미가 그 움직이는 그게 조금 소름이 돋을 때가 너무 많아서. 히카루 씨 거미 그려줄 수 있나요? 빨리. 와, 진짜. 그림 그리러 왔어요. 진짜 소름 돋아. 어떤 느낌인지. 오케이. 그러면 레디 고 해주세요. 레디 고! 피카소. 어? 내가 아는 거미 맞나? 스파이더. 오, 스파이더. 어? 어? 아, 죄송한데 그거 감자 아닙니까? 아니, 방금 구멍 막힌 감자. 구황작물류. 와. 아니, 거미를 완전 크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춘천 감자 같은 느낌인데. 이건 안 무섭죠? 아, 너무 예. 너무 귀여워요. 네. 쌍난 감자. 서양배. 서양. 자, 다음 검색어 걷기 장인. 띠링. 가연 씨의 키워드예요. 네. 걷기 장인이라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를 한 번에 걸으실 수 있죠? 제가 걷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한 번 걸을 때 2시간 반 이렇게 걸어서 그 건강 어플 보면 10km는 걷더라고요. 10km. 네. 야, 그럼 뭐 이렇게 그냥 골목길 쪽을 걷는 거예요? 아니면 큰 뭐 한강 이런 데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 쪽도 걷고 골목길도 걷고 제가 루틴을 이렇게 만드는데 예. 약간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걸으면 상쾌하기도 하고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와. 시간 날 때마다 걷고 있습니다. 야, 10km를 근데 이제 걷다 보면 팬을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 절대 마주칠 수 없을 그러니까 절대 알아보실 수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막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이러니까 아, 안경도 써요? 네, 이제 그래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팬들이라면 이제 딱 눈만 보고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느낌이랑. 그렇죠. 근데 아직은 저 알아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몰라도 저한테 이제 혹시 다현님이세요 하신 분 없어서. 아, 팬들도 이제 알아봐도 아, 운동하는 중이구나. 예. 그렇군요. 오, 거의 행군인데 10km면 진짜. 야.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걷기를 하신 거예요? 저 연습생 때부터 쭉 걸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 안무 연습하고 막 이러시면 엄청나게 또 운동 그 양이 많은데 맞아요. 근데 연습생 때는 지금보다 진짜 체력이 더 좋았어가지고 하루 종일 춤춰도 그렇게 걸을 힘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습생 때는 자주 이제 그때는 집이 사당이고 연습실이 막 학동 이쪽이었는데 끝나고 집까지 걸어갔어요. 밤에? 네. 학동에서? 안 무서웠어요? 네, 저는. 밤 깜깜한 밤 무서워하지 않아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긴 한데 그래도 학동에서 사당이면 엄청 먼 건데. 맞아요. 두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요? 네. 어? 거의 세 시간. 빠른 걸음으로 걸어. 여기야. 와, 체력이 진짜 엄청났네요. 야간 행군돌이라고 하시군요. 학동에서 사당. 진짜. 살찔 틈이 없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제일 걷기 좋은 동네? 걷기 좋은 동네요? 네. 저는 한강 쪽을 좋아하는데 네. 그 사당 살 때 반포 한강을 자주 갔어요. 그리고 그 잠수교. 네네. 그쪽이 되게 풍경도 좋고 힐링도 되고. 빠른 걸음으로 걷나요? 그럼? 네.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누구랑 같이 걷진 않고 네, 혼자만. 네. 혼자만의 시간. 네. 생각도 좀 비우고. 네.
그 굉장히 사실 정신 건강에 엄청 좋아요, 진짜. 산에 가시지 않나요? 가끔 이제 데뷔하기 전에는 가끔 아빠랑 등산을 하긴 했었어요. 아, 야외에서 운동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은 씨는 앉아서 걷는 걸 잘한다는데 이게 응? 뭐예요? 응? 앉아서 그, 엉덩이로? 아니 그냥 이게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긴 한데 이렇게 W자로 앉는 거 아세요? 발을 여자 아~ 여자분들이 네, 여자 이렇게 앉는 거 남자들은 잘 못 앉는 거 네네 그 이렇게 앉는 걸로 바깥쪽으로? 이 다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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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걸을 네. 수가 있어요. 와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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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는 건데 그거를 진짜 귀신인 줄 알겠다 밤에 그거 보면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냥 제가 심심할 때 네. 그냥 혼자서 그냥 아. 잘 걷습니다. 이야,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자료화면을 전혀 찰 수가 없었는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거 장인인 것도 있으신가요? 혹시 나머지 두 분은? 나 이거 장인이다. 없고요. 자, 다음 검색어 웃음벨. 히카루님 키워드인데 히카루 씨 웃음소리가 특이해서 히카루 씨가 웃으면 주변 분들도 전염된다고 합니다. 네. 예. 웃음벨, 웃음폭탄, 해피바이러스. 어, 이게 해자유님이 웃는 걸 좋아하는 히카루님이 다현 씨한테 그렇게 웃겨달라고 한다는데. 어 맞아요. 어떤 식으로 웃겨주시나요, 다현 씨가? 그냥 웃겨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그 오더가 맞아요. 있어요. 원하는 이거 게 해주세요, 있어요. 저거 해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걸 해주세요 하면 언니는 무조건 다 해줘요. 어 진짜? 착해가지고. 뭘 해달라고 그러세요 보통? 약간 저희 막 노래 와다다 노래 막 있고 업 노래 있는데 막 네. 와다다 노래 업 춤을 춰봐. 이렇게 하면 또 해요 저. 또 해요 제가.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좋아. 요구를 해요? 네. 오 근데 그걸 해줘요? 네.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진짜 웃겨요. 제가 원하는 그림 그대로 나와요. 맞아. 최고예요. 웃겨요. 상상력 풍부하다고 담당 개그우먼. 맞아요. 진짜. 아, 정확한 오더를 내리는데 근데 그거를 다현 씨가 웃기게 소화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 시리. 시리랑. 어허.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춤이나 뭐 그런 거 말고 멘트를 해달라고 할 때도 있나요? 멘트나 뭐 표정이나 맞아 맞아 표정은 어떤 거? 약간 조금 뭐 웃긴 캐릭터 있으면 언니 이거 따라해봐 그럼 카메라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비방용 사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카메라 들고 있어요 분명히 흑역사가 남을 거라 했지만 또 해줘요 제가 아, 다현 씨의 그러면 흑역사 사진을 히카로님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웃겼던 게 언니가 루피 아세요? 그 핑크 루피 예. 캐릭터 그 루피에 좀 닮았어요 언니가 좋아하기도 하고 닮았는데 루피 얼굴로 지금 그 갈릴레오 춤을 표현으로 배웠네 말한 거 했는데 진짜 웃겼어요. 그거. 어, 그거는 좀 궁금한데. 어, 근데 루피 얼굴을 잊으면 안 돼요. 루피 얼굴로 그 표정 관리를. 루피 얼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루피 표정. 이게. 그걸로 갈릴레오를 쳐. 진짜 지금 여기서 갈릴레오까지 하면 저는 이미지가 너무. 아, 그 회사에서 조금 예 네. 아직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떻게든 해내는구나. 맞아요. 사랑스럽죠? 히카루님이 어떤 상상력에 부응을 해주네요, 다현 언니가. 맞아. 야, 착하네. 얼만큼 닮았을까 하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얼굴로 어떻게 루피를 하지 했는데. 너무. 해내네. 자 그리고 그 한국어를 좀 잘해야 한국 개그들도 좀 웃기게 접수를 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 네. 공부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매일 하나요? 처음에 키플러가 되고 나서는 한국어를 아예 못해서 열심히 공부 레슨도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멤버들이 평소에 말하는 걸 듣고 새로 배우는 것도 많고 해서 공부는 따로 하지는 않아요. 아 멤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어차피 네. 많이 배우는 게 있어서. 네. 어, 뭐 최근에 혹시 그래도 알게 된 좀 이 단어는 내가 몰랐는데 이 말은 이 표현은 몰랐는데 하는 거 있나요? 신조어라든가. 뭔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진짜 카루가 네. 엄청 습득력이 빨라가지고 그래요? 웬만한 건 다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이해를 하면.
뭔가 써보고 싶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에 출연하실 정도면은 한국어를 거의 마스터한 거죠. 발음도 거의 뭐 엄청 좋으시고.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1초. 자, 영은 씨가 랜덤 플레이 댄스도 잘하지만 노래 1초 듣고 마치기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0.1초만 듣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어요. 저희가 이제 그 대텐에 원래 전주 1초 듣고 마치기 퀴즈 코너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와, 진짜요? 그래서 0.1초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 1초 퀴즈를 준비했는데 네. 한번 해보실래요? K-POP인가요? 영은이 네. 진짜 잘해요. 예, 문제 저한테. 아, 근데 이 책은 꼭? 아니, 너 근데 거의 알잖아. 그렇긴 하죠, 못 봤긴 해. 또 이렇게 하면 또 떨리거든요. 자, 전주 1초만 듣고 마치기. 영은 씨가 실패하면 다른 분들이 바로 맞추시면 영은 씨에게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채팅창 얼마나 더럽게 낼지라고. 자, 그러면 1초 퀴즈. 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무서워. 1초 나갑니다. 영은. 영은. 유나 선배님의 사건의 지평선이요. 오. 한 2초 나간 거 아닌가요? 좀 길게 나간 거 같은데. 아, 이건 맞아요. 좀 쉬웠습니다. 이건 좀 쉬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1초 나갑니다. 영은. 아. 케플러 맞았다. 네, 너무 쉽네. 네. 아, 이건 암살 퀴즈를 준비한 건데. 네.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영은. 부석순 선배님의 파이팅. 와. 네? 나 그거 줄 알았어. 킬러 스위프트님의 하세라 두루. 아, 이거 너무 적대용 네. 문제 나간 거 아닙니까? 이 패턴 스타일이 아닌데. 오. 알겠습니다. 세 개 다 맞히셨어요. 상품은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좀 옛날 거를 냈어야 되는데. 오. 너무 쉽게 나갔어요. 오. 예. 근데 부석순 노래까지 다 맞히셨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전주 말고 만약에 중간을 잘라드려도 잘하시나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같긴 해요.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 것 같아서. 아, 네. 자, 다음 검색어 노래방 에코. 이건 다현 씨의 키워드인데요. 네. 개인기 부자시거든요. 네. 개인기를 혹시 따로 공부를 연습을 하시나요? 아니면... 연습이라기보단 그냥 뭐 하나 따라 해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다가 많아진 스타일인데요. 그런 분들이 진짜 타고난 거거든요. 노래방 에코 개인기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기본 디폴트 네네. 개인기인데요. 네네. 지금 한번 해봐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이크 꽂으셨어요? 막 빨리 안전하셨어요?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지지 그림자 자르다 그림자 자르다 다다라서서 땅거미 미지진 너나 잠싸서 그게 그대와 걷고 고민해. 자꾸 목소리가 나가고 있었어. 야, 거기 누가 에코 좀 꺼. 왜 이렇게 잘해요? 그 보통 그 마이크 누가 이렇게 내려놨을 때 그죠? 루피 표정을 하고 되게 조금 어렵게 난이도 높여서 루피 표정으로 됩니까? 알았어. 루피 표정으로 됩니까? 그렇죠. 아이돌인데 네. 그래도 아이돌인데 표정은 돼요? 그래도 언니 루피 목소리로 2단계로 루피 목소리로 잘해야 된다? 아, 저 루피 표정 되나요? 아, 나중에 따로 수정하세요. 따로 수정하세요 지금. 저기 루피 표정 할 때 눈에 초점 풀리는 게 너무 웃겨요. 덥네요. 아, 주문이 여러 개 들어가도 하네요. 예. 혹시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개인기. 다른 개인기요? 사실 예. 뭐 좀 활동적인 개인기라서. 뭐요? 비보이 프리즈 자세를 할 수 있고. 라디오라서. 아, 그러니까요. 또 뭐 있죠? 그리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공개적이게 루피 표정을 처음 보여드려서 네네.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아, 예, 알겠습니다. 루피 에코 많은 분들이 저 그래도 너무 너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좋았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루피 첫 공개 루밍 아웃 우리도 영광이 돼요. 예. 프리즈를 하신다고요? 와. 자, 키워드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팬들이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네. 질문이 소개된 분들께 일단 선물로 커피 쿠폰 드리고 세 분의 호흡을 맞춰보면서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자, 바로 케플러의 대충 선택해드릴 레오. 빠밤. 자. 세 분이 동시에 답을 외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바쁜 활동 중에 딱 30분만 시간이 난다. 맛있는 거 먹기 대 쪽잠 자기 대 쪽잠 자기. 먹기 대 자기. 자, 먹기 대 자기. 자, 세 분 뭐 거의 뭐 일침동체라고 하셨죠? 방도 같이 쓰고. 자, 먹기 자기. 하나, 둘, 셋. 먹기. 자, 다현님은 왜 그런 선택을? 잘못했나요, 저?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만 따로 놀았습니다. 아, 저는 자고 싶은데 항상 먹는 것 같아서 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먹는 편인 것 같아서 먹기를 했는데 이 둘은 진짜 자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일 먹고 싶은 건 뭐예요? 저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마라샹궈를 마라탕 마라샹궈 마라탕 마라샹궈를 좋아하나요? 저희가 진짜 마라에 미쳐 있어요. 셋 다? 네. 그렇게 좋아해요? 네. 어떻게 뭐 단계를 친다면 어느 정도를 맵기? 2단계? 2단계 막 그렇게 센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엄청 매운 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신한맛? 신한맛? 신라면 전도. 예, 마라향만 살짝 나는 향만 좋아하는구나. 향! 냄새가 피우는 걸 좋아하는구나. 냄새.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면 갖고 싶은 거 지금의 얼굴의 큰 키 지금의 얼굴의 지금 키 10cm 더 큰 키의 랜덤 얼굴. 어떻게요? 랜덤. 예. 어떤 얼마나 랜덤이요? 여기 내 중형이면 그런 랜덤인가? 여기 내 중형이면 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까지 지금 25 아니 저까지 하면은 확률 높은 거죠. 여기 4지선다면은 되게 좋은 확률이죠. 아니 그럼 4분의 1만 꽝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다는 건 뭐죠? 예, 제 얼굴이면 참사죠. 예. 자, 랜덤 얼굴은 이제 그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거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예. 전 세계 랜덤. 전세계 랜덤? 좋은데? 그것도 다를 수가 있네요. 국적도 달라질 수 있죠. 국적도 달라질 수 있죠. 예. 전세계 랜덤 여성. 예. 10cm 키를 위해? 예. 10cm 더 큰 키에. 지금의 얼굴에 지금 키. 자, 얼굴 큰 키. 20cm 드릴까요? 그렇다면? 그러면 20cm 쪽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cm 드릴게요. 네, 20cm의 랜덤 얼굴. 20cm의 랜덤 얼굴. 그리고 지금 얼굴의 지금 키. 자, 얼굴 큰 키. 하나, 둘, 셋! 큰 키! 에? 영은 씨, 이렇게 인생 고민할 건가? 이렇게 인생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네네. 하나, 둘, 셋. 아, 저도 큰 키. 한 번쯤 큰 키로 살아보고 싶긴 하다. 타이밍이 안 맞았지만. 무지하게 고민하셨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나는 단신이 좋은데라고 하신 분 있고. 영은이 N이니? 네, 저 N이에요? 저 인프피입니다. 인프피. 네. N 맞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군데만 나가야 된다. 배텐 게스트 대
봉준호 감독님 영화의 엑스트라. 엑스트라입니다. 예. 그걸 찝어주시네. 네. 엑스트라를 엑스트라. 그래도, 찝어주시네요. 그래도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네. 예. 크레딧도 올라가고. 네. 자, 베텐 게스트. VVIP이고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엑스트라. 이 영화는 이제 깐 영화제 무조건 작품상 그랑프리 받습니다. 그리고 베텐은 마라샹 거 준비해놔요. 마라탕이랑 우와. 2단계로 먹을 걸 올 것이니까 나쁜 사람 왜 나빠요? 저희는 언제든지 케이터링 간다니까요. 자, 베텐 뭘로 하지? 배성재 봉준호로 할까요? 네. 이거 좀 밸런스가 쫄리는 것 같은데. 배성재 봉준호 하나 둘 셋. 봉준호 감독님. 연기 욕심 없대매. 네? 아, 이건 못 참죠. 아하, 봉준호 감독님 영화 나간다. 아무리 엑스트라라도. 연기 욕심 없다 그러더니 꿈틀대고 있었어요. 엑스트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빙이었네요, 그래도. 영은 씨는 베텐? 네, 저는 베텐입니다. 왜 선택했죠? 그래도 게스트와 엑스트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 네. 마라탕 때문 아니고요? 아닙니다. 피카로님은? 마라탕 때문에? 마라탕도. 어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10월 15일 일요일 배성재 FM 케플러의 다현 씨, 히카루 씨, 영은 씨 이렇게 세 분과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많이 피곤하신 활동 기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 저는 사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왜요? 라디오를 너무 오랜만에.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너무 편하게 이끌어주셔가지고 재밌게. 예. 잘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아무 때나 슬리퍼 신고 그냥 모자 쓰고 편의점 오시듯이 오시면 됩니다. 예. 히카루님 어떠셨어요? 저도 아직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베떼님 배성재님 외계인 아닙니다. 배성재 배성재님. 배성재님이 아, 지금까지 제 이름이 베텐인 줄 알았어요? 뭐 베텐 그 자체니까. 배성재님. 예, 예. 베디베디. 예. 베디베디. 예. 베디 두 번 아니고 배성재님이 되게 착하게 해주시고 그럼요. 웃기게 해주셔서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베텐의 텐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베텐. 이카루님 외계인 얘기 나중에 더 길게 듣고 싶네요. 예. 좋아요. 예, 영원님은 두 번이나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두 번째지만 처음 같은 이번 라디오를 했는데. 예, 예. 진짜 전에도 엄청 재밌었는데 이 두 멤버와 함께하니 오늘 또 댓글도 봐가지고 굉장히 신선하게 했던. 예.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케플러는 언제든지 저희는 그 최고의 VVIP로 환영할 테니까 편하게 오시고. 네. 자, 세 분 보내드리면서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활동 잘 끌고 가셔서 꼭 음방 1위 하시고요. 프로듀스 1077 마무리 저희 코너가 ASMR이거든요. 네. 세 분께 부탁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네. 제목 갈래요? 대답해봐, 친애하는 갈래요? 사랑이란 윤호와 같이 정의해볼까? 어때? 사랑에 푹 빠진 이는 아름다워. 지금 너와 나를 보아. 얼마나 예쁜가? 루피 다연자. 루피. 이 감격은 뭘까? What? 이렇게 막 없어졌어. 어느새 내 맘은 파티로 가득해. 셀 수도 없게. What? 끝났어?
넌 외계인, 외계인. 내게 내게 말할, 내게 내게 말할. 창문을 열어, 난 하늘에 모두 다 날리래. 다다다 가면 가릴래요 레오 가릴래요 가릴래요 레오 레오 지금까지 케플러의 히터리였군요. 저 히터리였고요. 히터리 아 저 다시 카트 카트 다시요. 지금까지 케플러의 히카리였고요. 저는 영은이었고요. 저는 루피 다현이었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케플러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다시 아. 없어요. 네, 이 코너는 다시가 없어요. 아, 진짜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네. 네. 아, 너무. 히카루였군요, 지금. 아, 히카루인 줄 몰랐어요. 히카루였군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루피, 여기서 처음 나왔네. 앨범 들고 사진 한번 찍고. 아, 네. 네. 혹시 아까 누구 거 있어요? 아, 한 번에 저 먼저 생방송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내주고 저쪽에 사진 찍을게요. 여기 받으세요. 여기 받으세요. 어디를 보여주세요? 여기가 낫겠죠?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나? 이제 퇴근이세요? 아니요, 그 생방송이 또 하나 있어요. 아, 너무 힘드시겠다. 챌린지를 해야 셀카. 되는데. 셀카를. 네. 이 가로로 찍어야 하는 거. 네, 부탁드릴게요. 아, 세 명만 찍어야 되네. 아, 같이 안 찍어. 세 명. 찍어, 찍으세요. 세 명으로 지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짧게 하면은. 그럼 그 거기 아직 안 불렀어. 동작을 알려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쉬운 부분이 쉬운 다행히 부분. 있습니다. 뭐예요? 원 플러스 원 찍으면 하트. 아 이거요? 일단 방송 대, 아, 방송 다 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 되고 있어요? 네. 울고 울고 리슨 투 what 같이 할까? 응. 여기부터 one plus one 하트 하트 울고 미영 미영 와 와까지 쉽네요. 네. 그럼 이쪽에서 저 이쪽에서 틀어주시면 될 거 아, 찍거나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근데 빠른가요? 네. 불량한 거. 아 아. 예. 이 촬영은 어디서 해요? 여기 여기가 여기 배경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 일단 노래 한번 연습해요. 한번 좀 괜찮으셨어요? 좀 있어요. 저 한번 해드려요. 네. 아, 네. 저 사회 먹방 끄겠습니다. 이게 몇 장이 돼야 돼요? 5, 6, 7, 8, 1 plus 1 하트! 울고 뇨뇨뇨! 와!